진짜 안 해봤어? 미치겠네 진짜. 썰, 나 좋아하는 사람 생긴 것 같음. 썰! 미치... 미안. 뭐야? 어떻게 된 건데? 그게... 키스... 아, 아니다. 처음부터. 이게 다 7월부터 시작된 거야. 처음에 걔 봤을 땐... 누나? 좀 놀랬다? 눈에 띄게 생긴 애가 먼저 다가오니까. 누나! 눈에 띄는 애라고? 내가 아는 애야? 누군데? 어, 누구냐고! 있어, 또라이. 너도 또라이잖아. 야, 우리 학교에 또라이가 한둘이야? 얘들아. 어, 멋지? 야, 얘들아. 너네 반 전학생 왔다며? 아, 이렇게 말해도 되나? 겸이. 또라이 친구래. 어. 야, 근데 걔 전학교에선 엄청 유명했대. 인기 많아가지고. 진짜임? 나 걔 그 먹방 요정 인스타에서 봤어. 먹방 요정? 먹방하는데 졸깃해. 아무튼 걔는 어딘가 달라. 유명한 애들이랑도 친해 보이고. 야, 팔로스 개쩐다. 나랑은 완전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달까? 대박이네, 미쳤네. 오빠! 박은지랑 사귀는 거네. 친해지긴 어렵겠다고 생각했었어. 아니, 근데 고3이 7월에 전학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또라이인가? 나 또라이 아닌데. 근데 얘는 진짜 보통 또라이가 아니야. 야, 친구가 욕 먹고 있는데 가만히 있냐? 너 또라이 맞잖아. 나 또라이 같아? 막 사람 심쿵하게 하는데 소질 있는 또라이라 그래야 되나? 오, 심쿵? 공부밖에 모르던 김윤또리? 그니까 미치겠어 진짜.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눈에 안 보이면 나도 모르게 찾게 되고. 누굴 좋아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누구 찾아? 김윤아 귀여워. 근데 걘 왜 자꾸 훅훅 들어오니? 그니까. 너 저번 주 그날 기억나? 우리 다 같이 스터디 카페 갔던 날. 왜 그래 진짜? 기억나지. 왜 안 나겠어. 서설아! 아, 내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그날 왜? 그날도 자꾸 걔 생각나고 공부에 집중이 1도 안 됐는데 걔가 말도 없이 불쑥 나타나서는. 공부 잘해? 설레게 하는 거야. 왜 여기 앉아? 다른 데도 자리 많잖아. 여기 앉고 싶어서. 아니 근데 들어보니까 걔도 너 좋아하는 거 같은데? 아니야. 의대 가게? 어, 절대 아니야. 왜 의대야? 그냥 거기가 제일 좋은 데 아니야? 의사 되고 싶은 건 아니고? 걘 내가 엄청 답답하다고 생각할걸? 암튼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야, 여기서 떠들면 안 되니까 공부 안 할 거면 가. 걔한텐 엄청 툴툴거리게 돼. 그리고 괜히 혼자 착각했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 엄청 헷갈리게 하네. 야, 헷갈리게 하는 애는 버려, 버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돼. 야, 근데 진짜 누구야 대체? 너 1등 3개나 있어? 너도 아는 애야. 너 수학이랑 과탐만 봐? 응.
보면 볼수록 딴 건 전혀 없어? 신기하고 특이해.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건 내 건데. 미안. 내 거 먹어. 고마워. 그럼 이거 내가 먹는다. 오, 간접 키스? 응? 가기 가기. 간접 키스? 아무튼 걔를 보면 키스 해보고 싶어. 헐 대박! 설마 강훈기 했니? 그리고 왜? 더 대박인 건 강훈기냐? 왜 정말래? 나 걔 좋아하는 거 들킨 것 같아. 뭐? 어쩌다가? 방학 때 나 주말에도 혼자 나와서 공부했잖아. 생각을 안 하려고 할수록 걔 생각이 더 나는 거야. 이번 여름이 얼마나 중요했는데 공부는 하는 척만 하고. 강원구 생각만 하면서 보냈다니까? 걔 생각만 하다가 내가 제대로 미쳤던 게 분명해. 너 왜 자꾸 나 쳐다봐? 예뻐서. 예뻐서 쳐다본 건데. 대박이다 너. 우리 키스해볼래? 나 아직 한 번도 못 해봤거든. 진짜 안 해봤어? 상상으로 걷는 너와 입을 맞출 때 그게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 어떡해. 난 몰라. 정신 차려 김유나. 공부 잘해?